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021년도 제1회 가스기사 가스안전관리 파트를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성가스 배관용 밸브의 제조의 기준 중에서 과부가스안전관리법 적용 대상 밸브의 종류가 아닌 것은 과부가스안전관리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죠? 과부가스안전관리법의 밸브의 종류, 그죠? 밸브의 종류. 과학가스안전관리법에 주어져 있는 밸브의 종류를 가리키는 것이죠. 게이트 밸브, 체크 밸브, 볼 밸브, 답은 니들 밸브가 되는 것이죠. 니들 밸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관 내에 급격한 우리가 압력 변화가 있다. 이 급격한 압력 변화라고 하면 우리가 펌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수격작용과 같은 그와 같은 현상을 급격한 압력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급격한 압력 변화를 우리가 완화해 주기 위한 밸브를 우리가 니들 밸브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죠? 급격한 압력 변화를 완화해 주기 위한 밸브를 우리가 니들 밸브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니들 밸브는 과학가스안전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적용 대상 밸브에는 속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력을 가하거나 온도를 낮추게 되면 가장 쉽게 액화하는 가스는 무엇인가? 자, 액화시키려고 하면, 그렇죠? 액화시키려고 하면 어때야 됩니까? 온도는 우리가 어때야 됩니까? 온도는. 온도는 낮추어 주어야 되겠죠? 맞아요? 압력은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압력은 우리가 올려줘야 우리가 액화를 시킬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산소의 비등점을 한번 볼까요? 그죠? 산소의 비등점은 마이너스 186도씨가 됩니다. 천연가스의 비등점은 마이너스 161.5 정도 됩니다. 161.5도씨. 질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96도씨가 되는 것이죠. 프로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2도씨가 됩니다. 이게 비점, 즉 다시 말해서 끓는 점이다라고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산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86도씨. 자, 이거 한번 볼까요? 그죠? 자, 이게 이렇게 요것을 우리가 제로라고 하겠습니다. 제로. 그렇죠? 자, 이것이 우리가 마이너스 186이다라고 할까요? 186도씨 0도씨가 되겠고. 자, 이것이 마이너스 186. 그러면은 위쪽으로 마이너스 185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185도씨. 그다음 위쪽으로 마이너스 170도씨 나오겠습니까? 맞죠? 마이너스 186도씨를 기준으로 해서 186도씨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위쪽은 무슨 상태다 말입니까? 이 위쪽은 기체 상태다 이 말입니까? 맞죠? 기체 상태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물의 끓는 점은 100도씨다라고 이야기했죠. 맞죠? 물의 끓는 점은. 그러면 100도씨 이상 되는 경우에는 물은 수증기가 되는 그 기체 상태로 존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 산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86도씨가 끓는 점이 되니까 이 위쪽은 기체가 되니까, 그죠? 아래쪽은 우리가 액체가 되는 것이죠. 액화시키려고 하면 압력은 변화가 없을 때 마이너스 186도씨 이하로 낮추어야 뭐가 된다 말입니까? 액화시킬 수가 있다. 엄청나게 힘들죠. 천연가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질소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중에 프로파는 마이너스 42도씨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가스에 비해서 어떻단 말입니까? 다른 가스에 비해서 비점, 끓는 점이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독성가스를 차량으로 운반할 때 보호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압축가스 용적. 압축가스 용적이 얼마 세제곱미터 이상일 때 공기호흡기를 갖추어야 하는가. 요거는 100세제곱미터입니다. 100세제곱미터. 100세제곱미터 이상일 때 공기 호흡기를 갖추어야 된다. 자, 우리가 보호 장비라고 하면, 그죠? 보호 장비라고 하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보호, 뭡니까? 보호의, 보호 옷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보호 장갑, 맞죠? 보호 장갑. 그 다음 보호 장화, 그죠? 보호 장화. 그 다음 방독 마스크. 방독 마스크, 이와 같은 것들이, 이거 외에도 공기 호흡기, 그렇죠? 이거 외에도 공기 호흡기.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보호 장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공기호흡기는 100세제곱미터 이상일 때만 우리가 공기호흡기를 비치하면 되고, 100세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공기호흡기를 갖추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호衣이라든지 보호장갑, 보호장화, 방독마스크는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뭡니까? 압축가스 용적이 100세제곱미터 미만 존재하더라도 이거는 갖춰야 된다 이 말은. 이건 갖춰야 된다. 이상이더라도 이거 갖춰야 된다 이 말은. 이거 갖춰야 된다. 즉 다만 우리가 공기호흡기 같은 경우에는 압축가스 용적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일 때면 공기호흡기를 갖추면 되고 나머지 미만일 때는 갖추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63번 문제. 요거는 동그라미 해 놓으셨다가 이번에 새롭게 올해 신설되어 있는 문제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액화산소 저장된 거 저장 능력이 2000세제곱미터일 때 방류뚝의 용량은 얼마나 되는가? 자, 방류뚝의 용량. 방류뚝이라고 하면, 그렇죠? 액화가스가 누출되었을 때 이것이 다른 곳으로 흘려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두는 뚝을 우리가 방류뚝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액화산소의 방류뚝의 용량은 저장 능력에 상당하는 용적. 저장 능력에 상당하는 용적. 곱하기 60%. 그죠? 곱하기 60%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2000세제곱미터, 이게 저장 능력이죠. 그죠? 2000세제곱미터 곱하기 0.6 이렇게 하게 되면 12000세제곱미터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답은 12000세제곱미터가 답이 된다. 그러면은 60% 상당하는 용량만 되면 되는가?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40%는 뭐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증발해버린다. 이 말이겠죠. 그죠? 순식간에 우리가 액화산소가 기체 상태로 변해버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